이재명의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데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너무 오만하면 안 돼. 조국 혁신당에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난 갈등할 때가 아니고 다음에 국민들이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우리 공화당 찍겠다. 저는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청주 흥덕에 출마 후보자로서 물론 저는 뭐 단순 공천을 받은 게 아니라 참 공천 그 과정이 지난했습니다. 아주 1차 이 경선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예, 거기는 6명이 나왔거든요. 잠깐 하면은 1차 경선에서 2명이 떨어지고 4명이서 또 2차 경선을 해서 2명이 떨어지고 저와 성모 후보가 이제 결선 투표까지 한 거의 한 달 동안에 아주 피를 말리는 경선을 해서 제가 공천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예, 이 공천을 뭐 누구한테 받았다 하는 얘기는 저한테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저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저 김동원과 조원진 대표의 가는 방향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그 정치 세계는 비슷하고 때로는 결이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 6개월 지났잖아요, 총선이. 네. 그럼 22대 총선이 6개월 지나서 만약에 김동원 위원장이 지금 당선이 되고 대구에서 제가 되고 뭐 도태우나 또 무소속 여러 사람들이 좀 돼서 있었으면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오만하게 분열할까요? 네.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요. 네. 이재명의 민주당 이미 개딸 팬덤 정치를 했고 이재명의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 스스로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호칭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쨌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데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네. 너무 오만하면 안 돼.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일당으로 보수를 일당으로 만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지금 유난 갈등할 때가 아니고 바깥에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가 바깥에 있다. 유난 갈등이 가능합니까? 왜? 다음에 국민들이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우리 공화당 찍겠다. 그것이 전략적이잖아요. 당신들이 잘못하면 다음 대안으로 우리 공화당과 양심적 보수 세력들을 찍겠다. 네. 이런 투표 행위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공천만 받으면 일주일 안 가놓고 공천돼도 당선되고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후보도 공천 좀 당선돼. 그 김영선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불거 터져버린 거예요. 보궐선거 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하면은 명척윤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보수 지도자들의 이 민낯을 다 보는 거예요. 안철수, 홍준표, 네. 이준석 등등등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서 야 이게 한계인데 제발 영남권에 있는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저를 찍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보수 정당의 지금과 같은 유난 갈등, 오만의 정치,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 보수 자유파 국민을 슬프게 하는 정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찍어놓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서 배신의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지금 일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죠. 제가 그 탄핵 정국을 본 사람은 한동훈이나 신지호나 김종혁이나 또 뭐 여러 지금 그 저 한동훈 쪽에 생각이 짧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탄핵 일조하고 있는 거야. 결과가 그래 나면요. 이제는 야당한테 저기 좌파들한테 정권 넘기면 이제 정권 가져오기 힘들어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 이건 아니다. 이 부분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 뭐 저는 사실 특별감찰관제를 받아러 쳐라. 그다음에 제2부속실도 빨리 해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활동 외에는 자제해라.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대통령이 아실 거예요. 네. 오해받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대통령 부부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행정관들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잘못을 있어서 인사 조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우월성에 있게 우월의 위치에 있던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지. 네. 그러면 언론가 용산 내에서의 언론가 잘 되지 않는다.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네.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10명 정도가 그렇게 하면 나머지 몇백 명은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에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 있으면은 가져와라 이래야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대로 특별감찰관제 받고 특별감찰관제를 이 한동훈의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인 역량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제가 말은 어린가 정치적으로 어린가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감제를 대통령한테 얘기하기 전에 바깥에 떠들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바로 옆에 앉아있잖아요. 한 시간 했던 두 시간 추경호 원내대표가 꽉 막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특별감찰관제를 왜 받아야 되는가? 지금 특별감찰관제는 그 전의 거를 뒤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을 하는 차원이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 받읍시다. 그러니까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이 부분을 설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수위를 낮춰서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가게 그러면은. 특별감찰감제, 그 다음에, 저는 풀려요,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의 관계에서 저는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용산을 보고 자꾸 쏘니까 이게 더 꼬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감찰관제나 제2부속실은 받으셔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외부 활동은 공식적인, 외교적인, 활동으로 좀 사과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특별감찰제나 이게 제2부속실을 가지고 활동 자제를 하겠다는 선언, 네. 뭐 그렇게 선언을 하면은 그게 사과에 다 포함돼 있다. 사과라는 것도 말 잘못 한 마디 하면요, 또 지금같이 그렇죠, 또 비밀가 되죠. 어떤 좌파들은 뭐 어떤 말을 해도 왜곡시켜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가면서 용산에 소위 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없어요. 저는 제가 없다고 보여. 뭐 충성심이 더 있고 좀 더 편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내보내서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다른 데 보내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그게 열흘 남아있단 말이에요. 11월 10일이 이제 2년 6개월이 지나고 2년 반환점. 6개월의 시장 반환점이니까 요때는 저는 한동훈 대표 주변이 왜 그렇게 조급하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임기가 내년 올해 내년이죠. 내년 9월 초까지잖아요. 그러고도 1년하고도 한창이 더 남아 1년 6개월이 더 남아있다고 대선은 그러면 그 기간이 많아요. 지금은 당내에서 뭐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저 대통령하고 저 그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하고를 어떻게 싸울 거냐. 그다음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되는 건 파트너가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어떠한 식으로든지 부딪히든 만나든 이 민심에 개혁의 고리를 열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원내대표의 특별감찰관제 의총을 뭐 내가 권한이 있니 네가 권한이 있니 이런 얘기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 너것들 돌았다 이런다고. 국민들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저것들이 돌았구나. 자유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국민들의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내가 뭐 한동훈 대표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민심의 바다로 푹 들어가 봐라. 당신은 지금 정치할 때가 아니야. 정치는 당신 임기 끝나고 해도 돼. 당신 당대표 임기 끝나고 정치해도 1년 6개월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는 이번에 말이지 윤 대통령 각을 세워가지고 뭔가 당신의 이미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한 대표가 이런 스탠스로 가면 한 대표는 그냥 죽어버려요. 사라져버린다고. 방향 전환해라. 그래서 내가
용산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만 한동훈 주변의 인적 쇄신, 특히 신지호, 김종혁의 입을 닫아라. 이건 싸우겠다는 것밖에 되더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 좀 길게 봐라. 네. 길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한테 기회가 온다. 이런 생각이고요. 뭐 제가 정치적인 민낯을 정치인들의 대선 후보들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는 것은 아니 좀 비겁하잖아요. 명태균이 필요할 때는 전부 명태균 찾았다고. 그렇죠. 오세훈 시장도 오세훈 시장도 제일 측근이라는 사람이 워낙 명태균이 험담을 하니까 그것을 갈랐었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 오빠도 명태균을 워낙 그걸 하니까 그것을 또 갈라서 버린 거고 또 홍준표 시장도 있잖아. 홍준표 시장 제일 첫건이 워낙 명태균이고 하니까 갈라서서 명태균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버리더라도 곱게 접어버려야지 발로 저렇게 인간적으로 버려버리면은 본인 장인 장모가 집에 와서 울고 불고 딸내미가 무당이냐 감옥 갔냐고 맨날 울고 불고 극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소위 우리 조 대표님은 명태균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알죠. 잘 알죠. 잘 아시는군요. 2019년에 우리는 뭐 합법적으로 뭐 했는데 선관위에 다 등록하고 했는데 문제는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는 시점 명태균이가 직접 찾아와서 거기는 우리가 보궐선거니까 내용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역을.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은 정도고 또 하나는 그래서 민낯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 까보니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정치력이 너무 없고 당당하지 못하고 수준의 문제가 있더라. 그 다음에 지난 탄핵 정국에서 올바른 소리 못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더라. 네. 그것이 결코 다음 대통령으로서 후보로서 제대로 갈까? 네.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찾으면은 또 고민이 생기겠지만은 뭐 한동훈 대표한테도 용산의 인적 쇄신을 요구한과 동시에 한동훈 대표 당신 주변에 인적 쇄신도 해라. 네. 그래야지 당신이 살아남지. 정치력이 없는 언론의 그 언론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 네. 또 정치 국회의원 하면서 왜 저렇게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있었는가 그런 사람들 측근에 넣어서 되겠습니까?